원래 보통 32주부터 이제 사산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2주부터는 사실 엄마가 집에서 태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태동. 우리 이제 엄마들이 이제 예정일 가까우면은 많이 이제 저희가 한 번씩 연락을 드리고 예정일쯤에도 막 연락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얘는 나올 생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은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은 뭐 태동이 줄어든다는데 얘는 아직도 너무 신나게 움직여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태동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저 산모분 중에 한 분이 외국분이신데 첫째를 스틸버스라고 해서 32주에 사산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기의 움직임이 없어서 너무 없어서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심장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둘째 임신하자마자부터는 무조건 아기의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너무 걱정이 돼서 계속 병원으로 오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태동을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는지. 태동이 뭐예요, 대체? 태동. 아기 움직임이. 뱃속 아기 움직임. 그래서 보통 한 진짜 빠른 사람들은 18주부터 느끼고. 저는 그 전에 느꼈어요. 17주부터라는 사람도 많고 있었어. 나 14주. 어디 빨라. 교과서에 그렇게 써있네. 나비가 펄락이듯이. 나 물방울이 펑펑 하듯이. 물방울 얘기하려고. 물방울이 퐁퐁 하는 것처럼. 그리고 약간 물고기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예민. 첫째, 둘째, 셋째 다? 아 진짜? 20주 전에? 와. 좀 되게 막 실감나게 느끼는 거는 배가 좀 나와서 이게 여기 안쪽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막 이렇게 막 볼록볼록 막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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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맞아 좀 컸을 때 네, 그럴 때 네, 막 너무 신기하잖아. 이게 진짜 내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아니까 내 아기지 이게 맞아 맞아 에일리언 약간 느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다 예정일이 많이 지나봤으니까 그때 첫째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얘 나올 생각이 없나 보다. 너무 신나게 움직여. 계속 놀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는 아기는 나오는 순간까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좀 약간 이제 뭐 우리 태동 그 부분에 대한 얘기 하기 전에 사실 저는 아이들이 약간 유전적인 기질에 의해서 움직임의 정도도 빈도나 정도도 되게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되게 극심하게 이 태동 자체가 너무 아프게끔 자기 장기를 막 갖다가 여기 엄마 갈비뼈 그 애기 출산 때까지 아파하신 분 계셨어요. 그렇죠. 발이고 그쪽이 발이. 계속 발을 이렇게 갈비뼈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 있는 반면에 어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 저는 별로 태동을 잘 못 느끼겠어요. 이런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얌전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첫째가 좀 얌전한 태동이었고 둘째는 완전히 신이한 좀 막 배를 뚫고 나올 것 같은 셋째도 뭐 비슷해요. 나와보니 비슷한가요? 네, 나와보니 매우 비슷해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 하는 활동을 봐서 되게 외향적으로 놀 아이인지 아니면 되게 좀 약간 내향적으로 놀 아이인지가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 은나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는 움직임은 나올 때까지 사실 느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래 보통 32주부터 이제 사산의 위험이 증가한다라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2주부터는 사실 엄마가 집에서 태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옛날에는 아침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발을 정자로 한 번 움직이 되게 금방 움직여요. 근데 한 번 이렇게 10번 딱 움직이면 아 오늘 아기 괜찮구나. 근데 현대 사람들이 되게 바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뭐 이거를 태동을 밖에 관찰을 하고 있어 그럼 평소와 같은 정도의 태동은 늘 있는 게 정상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아침에 체크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래도 하루에 내가 아이 움직임을 좀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시고 언제 잘 움직이는지 타이밍이 또 있거든요. 그거 다르더라고요. 네. 자기 전에 막 저희 산모분 중에 한 분이 저녁에 뭔가 작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렇게 보통 낮에는 애들이 잘 많이 안 움직이고 엄마가 자려고 그러면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 집은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 낮에 나왔어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태동을 관찰을 그러면 낮 동안에 어떻게 하냐, 이거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좀 음식 같은 거, 달달한 음료수나 이런 걸 먹으면 무조건 움직입니다. 왜냐면 양수 안에도 좀 약간 달달하게 돼서 아이들이 먹고 활동을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달달한 음료수를 마시고 두 시간 정도 체크를 했을 때 아기가 움직임이 활발한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평소랑 너무 다른데 그러면 언제든지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 상태 관찰하시고, 또 태동 검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병원에서 이제 엄마 아기의 심장 그래프와 자궁 수축 정도를 체크해서, 그리고 엄마가 본인이 좀 아기가 움직일 때 누르라고 하거든요. 그럼 누르면 아기 심원도 같이 좀 올라가지고 이런 변화를 보는 그래프를 확인하는, 아기 상태를 보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기 움직이는지 보려고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단 걸어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나도 그 생각했는데. 이거 핑계로 얘가 잘 움직이겠어. 봐야지. 오늘 바닐라 라떼를 하루에 한 잔씩 꼭 마시면 안 되겠지? 일반적으로 식사하시고 나서 체크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으세요. 달달한 거를 그런 핑계로 계속 드시면 안 되죠, 당연히. 중간중간에 움직일 때도 한 번씩 애기들이 꿈지락꿈지락 하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잘 안 노는 것도 부르기도 했거든요. 잘 있니? 그러고 이렇게. 그쵸. 네. 그럴 수 있어요. 불러주기도 하고. 아니면... 왜냐면 청각으로 자극해서 아이가 엄마 목소리에 반응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출산을 할 때도, 진통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병원에 최대한 늦게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아이가 잘 움직임이 어쨌든 있으면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가 좀 잘 안 노는 것 같으면은 그래도 좀 빨리 병원에 가서 아기가 잘 있는지 체크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럼 체크를 하고 이제 거기서 괜찮다, 근데 아직 1cm밖에 안 열렸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면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집에 오시면 되세요. 왜냐면 병원에서 체크, 이제 진통 있을 때 하는 거는 자궁 수축 때 아기가 괜찮게 얘가 잘 지내는지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괜찮으면 대부분 집에 오셔가지고 좀 약간 초기 진통은 지내볼 수가 있는 거죠, 편안하게. 그러니까 아기는 나올 때까지 움직일 거고, 그리고 좀 원래 잘 노는 시간에 잘 놀지 않으면은 좀 뭐 부르거나 아니면 뭘 먹어보고 체크를 다시 해보고, 그래도 안 놀면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막다리라고 아기가 안 움직인, 너무 많이 움직이니까 얘는 나올 생각이 없는 건가? 라고는 관여가 없다는 거죠. 네, 그쵸. 아기는 나올 때까지 아주 잘 움직입니다. 막 딸꾹질도 막 정말 진통한데 막 딸꾹질도 하고 그러잖아요. 딸꾹질도, 그러니까 딸꾹 하는 것도 되게 건강하다는 지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태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기가 엄마한테 보내는 사인인 것 같아요. 엄마 나 잘 있어요. 엄마들 중에는 막 아기가 움직이면 막 얘가 불편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 태동은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한테 나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안부 인사?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오늘도 아기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